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트론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917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일 화요일 1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파트론은 0.43%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파트론에 대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인 스마트폰용 부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만들어낸 부품은 이제 갤럭시 S 시리즈,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에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트론의 매출 의존도, 삼성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거의 80에서 90%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갤럭시 S 시리즈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연동해서 같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인다. S 시리즈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주가도 올라가고, 반대로 많이 안 팔리면 역시나 주가도 좀 떨어져서 움직이는 이런 이제 연동하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런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LED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시장, 전장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증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자동차 전장 시장, 전장 부품 쪽에서의 매출 증대가 좀 진행이 된다면 갤럭시 S 시리즈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은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연간 배당은 한 2% 정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소 뭐 배당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배당주로서도 투자의 가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파트론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파트론은 그동안에 이제 적자 없이 꾸준히 흑자 경영을 최근 5년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5년도부터 매출액 8천억에 영업이익 500억대, 그 다음에 순이익은 한 400억대를 기록을 하면서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좀 들쭉날쭉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의 흥행 여부에서 부품 수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익적인 부분들의 편차가 크게 발생이 된다라는 점이죠. 대신에 이제 올해는 이제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1조 4천억 원 정도의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전망을 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부품에 더해져서 스마트폰 부품에 플러스 전장시장, 전장시장에서의 매출이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이 좀 퇴출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20-30%로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겸비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배당까지 주는 회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전장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나 실적 증대도 예상되고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런 매출 성장세만 이어진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오랜 기간 그냥 이 구간 안에 좀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이 8천억 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 1조 원이 넘는 매출이 나오는데도 역시나 주가의 가격은 과거 5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좀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타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 주가가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큰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대량의 거래량이 좀 터졌다는 부분들이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파트론이라고 하는 종목의 특징이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항상 연초에 고점을 찍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 이유가 연초에는 항상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시리즈를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 발주가 미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말에 항상 주가가 올라오고 출시되고 나서 흥행 못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형태의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과거의 흐름을 답습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갤럭시 S21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면 부품 수요 증가와 함께 주가라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는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면 위로는 뭐 11,500원, 12,000원에 계속 갇혀있는 국면이고 아래로는 10,000원, 9,500원에 좀 갇혀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 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또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12,000원을 계속해서 좀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박스권 상단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 매도 자리이자 비중 조절 자리가 되겠죠. 돌파가 된다면 이후에 12,000원에서 매수 자리가 또 나오겠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저항의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박스권에서 매수 자리는 이 하단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이 하단 자리가 매수이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주가의 위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한 12,000원대만 넘어가면 한 13,000원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은데 이 구간 자체를 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밀렸던 부분들은 시장 때문이었던 거죠. 이 종목에 이제 올라가면서 매수의 거래량 올라가면서 매수의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주가가 떨어지거나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소 지금은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어느 정도 추스리고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12,000원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연장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투신 쪽 여기서 들어오면서 좀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하루짜리로 좀 끝났습니다. 그때 외국인도 들어오고 연기금도 들어왔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하루짜리로 끝났고 이후에 뭐 외인들과 투신들이 일부 또 차익 매물 나갔죠. 근데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일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투신과 외국인 쪽에서의 합작 해서 또 매수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 12,000원대 재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가능한 그런 이제 흐름이다. 주가도 단기적으로 상방 흐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12,000원대를 재돌파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추후에 또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거래량도 없고 외인들 기관들 뭐 매수나 이런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또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면서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오늘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파트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댓글로서 쭉 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그 다음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써 리딩을 장중에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